전도란 뭐냐? 인간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빌립스가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병든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자들이 쫓겨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성 전도를 중단시키고 광야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맞을까요? 인간의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교 속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빌립이 주의 사자에 순종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전도했던 아프리카의 또 콥틱 기독교라는 것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사람과 사건의 직면에서 그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에게 있지만 한 영혼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인류 전체를 보시더니 나 한 사람을 보십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학입니다. 이성과 논리가 맞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분이 기독교를 회심합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그를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3세로 세상을 떠난 딸 고 이민아 목사를 보면서 회심합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실정적인 고독을 느끼면서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미안하지만 딸의 죽음이 아버지를 회심시켰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전도의 모습입니다. 전도는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무의미한 헛만 일의 투자처럼 보입니다. 현대교회는 사람에게 좋은 것, 사람 귀에 좋은 것,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 누가 보아도 좋은 곳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담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으시게 할 것,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 마음을 흡족케 하는 것에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담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 교회 탓을 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를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제가 있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 죄가 희석되고 죽음이 미화되고 엉뚱하게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성과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 예루살렘의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을 뭐라? 광야라. 일어나서 가라하니까 순종할 때 광야라는 거죠.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오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라합니다. 성령의 순종하는 빌립이에요. 또 몇 절입니까?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를 갈 때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내시에게 나아갈 때도 성령이 명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내시에게 성의를 주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가던 길로 갑니다. 빌립은 이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전도가 잘 되는 사마리아성을 떠나라고 할 때도 이성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경험과 합리와 의논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광야로 갔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가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가 무엇을 읽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는 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깨닫습니까? 단 한 구절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반사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를 외치기 바랍니다. 왜요? 내 뜻이 안 되니까 드디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안 되는 순간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깊은 운동에 빠집니다. 그들의 형의 미움을 받아서 조국을 등지며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방들이 알지 못하는 대신의 집에 가서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나쁜 여자를 만나서 감옥에 들어와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들어가서 외국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하는 이유는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광야길로 간다고 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비참한 길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소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부가 아무리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기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뭐합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그럼 안 되면 뭐랬습니까? 많이 웃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세워질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뜻이 무너지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즐겁게 감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에 가진 무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좌절과 실패와 고난은 더 큰 축복입니다. 좌절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크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체험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체험. 그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에 있던 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엘레인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업들을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연구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기업은 하나같이 창업자의 가치, 사고방식, 태도 등을 실질적으로 유지, 계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 합니까? 창업자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역량을 창출해 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자주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뭐냐면 창업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업자가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마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마치고 그것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모여 계속적으로 삼쪽에서 나아갈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단교회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근본적인 사명에 집중하여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단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작은 소리로 아니요 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교회를 탓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억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가운데서 우리가 뭐하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 이 전도의 사람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전부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셨죠. 우리는 한 것 했죠. 그러나 그릇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끊임없이 내 뜻이 내 교회의 계획이 무너졌다 할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드러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인간의 가치가 분명한 것이 인간과 상대가 거리가 멀음에도 그 행동을 우리가 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조도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나라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있고 아무자는 이 교회가 주 앞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초대교회 믿음의 신앙들 가지며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성장했던 그 교회의 믿음을 가지며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찾아지고 낮아지는 모습 속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장을 태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내일 조일이가 또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눈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김민석 집사님의 둘째 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정유와 조일인데 조일이가 내일 수술을 받는다. 수술 받는 함께 하고 눈 수술입니다. 예민한 수술입니다.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민석 집사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조일님 어려운 건 됐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선수치를 기한 목사님께 말합니다. 어려운 수술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주님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붙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기한 목사님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준비 찬양하시면 준비하신 예물 듣도록 하겠습니다.